이번에는 앞으로 와서 자 선생님하고 어디로 가도록 하겠냐면 아프리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서구 열강들의 침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 왜 받았을까?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자 열심히 삽질하면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미친 듯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이 금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때문에 미친 듯이 서구 열강들이 침입을 했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프리카는 특히 이제 지도 문제가 시험 때 잘 나오기 때문에 지도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하고 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나라죠. 자 얘가 바로 누구야? 네 이집트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이집트는 원래 네 여기다 설명할게. 자 어디에 식민지였냐면 오스만의 식민지였어.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오스만 제국은 워낙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직접 다스리진 못해요.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웠어. 그 이집트의 총독의 이름이 바로 뭐느냐? 무함마드 알리야. 뭐라고? 무함마드 알리. 누구라고? 무함마드 알리야. 여러분들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스만 제국이 세운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집트를 독립시킬 수 있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가 이집트를 뭐 하냐면 근대화시켰어요. 이 사람은 근대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구식으로 뭐 법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구식으로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을 막 끌어들여 왔단 말이야. 어쨌든 너희들이 무함마드 알리는 근대화를 성공시킨 사람이다.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국 무함마드 알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아예 어떻게 된다? 독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함마드 알리 때까지만 해도 이집트는 괜찮았어. 좋았어.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왕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 기억하지 않아도 돼.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근데 진짜로 이름이 이스마일이야. 그냥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애예요. 딱 봐도 그냥 네, 찌질해 보이는 네, 이스마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마일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욕심을 냈냐면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집트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서양입니다. 서양에서 옛날에는 동양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시간이 어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땅이 굉장히 얇아요. 여길 뚫어버리면 서양 애들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뚫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다와 바다를 연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강, 뚫어가지고 만드는 강,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운하라 그래. 이 운하가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스웨즈 운하야. 근데 여러분들 스웨즈 운하를 만들면 좋을 거야. 좋기는. 그래서 이스마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웨즈 운하를 만들면 여기로 배가 엄청나게 많이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걔네들한테 통행생만 봐줘도 이집트를 내 부자가 된다.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집트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좋은 아이디어인 거는 사실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야? 내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때 딱 누가 나타나냐? 영국과 프랑스가 나타나서 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집트가 뭐를 만든다? 스웨즈 운하를 만든다. 근데 이때 돈이 없다. 그래서 영국과 그 다음에 누구? 네 프랑스에게 자금을 어떻게 했다? 꿔오게 된다. 그래서 빌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딱 생기게 되었죠. 버렸던 거지.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정말 피 터지게 이 스웨즈 운하를 만들었어요. 개고생했어요. 몇십 년 동안 스웨즈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스웨즈 운하가 딱 개장을 했단 말이야. 자, 아니나 다를까? 서양에 있는 배들이 여기를 굉장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겁나 공짜로 왔다 갔다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집트가 겁나 허접하기 때문에 누가 걔네들한테 돈을 내겠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짜로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야. 즉, 오히려 이집트는 돈을 못 벌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한테 돈을 갚아서 못 갚아서 못 갚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웨즈 운하에 대한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냐면 영국과 프랑스한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지. 왜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들은 누가 개고생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개고생했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거에 대한 모든 이익을 누가 보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가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굉장히 힘센 장군이에요. 아랍이 파샤! 자, 뭐라고? 아랍이 파샤! 네, 아랍이 파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아랍이 파샤. 그래서 이 아랍이 파샤가 외친 말이 있는데, 야, 이집트는 누구에게 줘야 된다? 이집트인에게 줘라. 이 되게 유명한 말이야. 자,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 줘라라고 하면서 막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감동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랍이 파시와 함께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 그런데 이거를 누가 진압을 했냐면 이집트가 진압이 안 되니까 영국군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영국군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진압해 버리게 되면서 아예 이 기회에 이집트는 영국에 무엇이 되게 되느냐? 보호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보호국이라는 것은 식민지가 된 것은 아니야. 그러나 식민지가 되기 바로 직전 또는 식민지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보호국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의 어떤 민족 운동하면 아랍이 빠샤를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이 외친 게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 하지만 영국군에게 진압당하면서 오히려 이집트가 보호국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우고 선생님이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요쪽에 나미비아라고 있습니다. 나미비아. 그러면 나미비아라는 나라예요. 나미비아. 기억하고 가는데 여기는 누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네, 독일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 그런데 이 독일인들이 굉장히 싸가졌고 굉장히 못됐었어. 그래가지고 이 나미비아에 있는 뭐 땅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가축 같은 것도 자기네가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굉장히 찌질한 거지. 가져가면은 거기에는 뭐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귀금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막닭 잡아가고 이렇게 아주 소심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나미비아에는 어떤 민족이 살고 있었냐면 그 민족 되게 중요한 애들이야. 걔네 바로 누구냐면 헤레로인이에요. 헤레로인. 자, 뭐라고? 헤레로인. 헤레로인 기억하고 갑니다. 헤레로인이라는 부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족이 어쩌면 빡치고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군대를 만들지.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뭐 들고 싸우냐면 이렇게 창 들고 싸웁니다. 아니요, 활 가지고 싸우거나. 여러분들 아바타 전쟁하는 거 봤죠? 그 영화 아바타.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런 느낌으로 헤레로인이 독일군과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 기관총으로 갈겼겠지. 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독일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헤레로인들이 거의 멸종됩니다. 멸종. 이때 엄청나게 죽었어. 헤레로인들이 독일한테 백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근데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백기를 들고 항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일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다 갈겨서 죽여버렸어요. 아주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독일이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들 요거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 아래로 여기에 가면은 아주 말랑말랑한 나라가 있습니다. 뭐죠? 네, 그쵸. 젤리. 뭐죠? 알젤리. 알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말랑말랑한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는 누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냐면 프랑스의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몇 년간 저항을 했느냐? 30년간.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30년간 끈질기게 프랑스 식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독립은 하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그 여기까지만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남아프리카야. 남아프리카에는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네, 줄루 왕국이 있었어요. 자, 뭐라고? 줄루 왕국. 자, 그래서 이 줄루 왕국은 사실 역사에 많이 남아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최고의 전사 부족이야. 그 어떤 전사들보다도 굉장히 강력했던 애들이 줄루 왕국이야. 그 애들은 실제 60km를 맨발로 뛰어다녔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km만 맨발로
걸어 다녀도 굉장히 힘들어. 1km만. 근데 얘네들은 60km를 정말 막 맨발로 뛰어다녔던 그런 전사 부족이니까 굉장히 대단했던 거지.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는 누구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영국군이 딱 쳐들어오게 됩니다. 영국군이. 근데 이때 줄루 왕국은 어디서 싸우게 되냐면 이산들 와나에서 영국과 붙어가지고 전투를 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승리했냐면 줄루 왕국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얘들은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자, 그러고 나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산들 와나 전투에서는 줄루 왕국이 승리했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영국이 돌아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영국 군대가 영국 본국에서 엄청난 군대를 파견했어요. 이거 얼마 안 되는 부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영국이 다시 재침입했는데, 자, 여기서는 누가 승리했다? 네, 영국이. 네,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예 줄루 왕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거야.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나라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나라인데, 자, 이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네, 에티오피아가 돼요. 자, 선생님이요, 다른 나라들은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쓰지 않았어.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내가 빨간색으로 썼어. 그 말은 뭐냐면, 얘네는 조금 독특해. 왜? 모든 나라 들이 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갈 때, 아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어 갈때 에티오피아만 유일하게 깨부셨어요. 자,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를 짓누를 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한테 개작살 난 그 나라는 바로 누굴까? 걔 바로 누구냐면 이탈리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탈리아는요, 사실 이때도 허접했지만 물론 축구는 좀 잘해요. 요즘에도 이탈리아 축구 잘합니까? 네, 잘합니다. 잘합니까? 네, 그 축구 잘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잖아요. 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거 아니면 그렇게 안 잘해도 돼. 어쨌든 간에, 자, 이탈리아가 지금 여기서도 허접하지만 나중에 선생님하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보면 얘네가 완전 허접 쓰레기예요. 그 나중에 얘기할 거야. 그냥 보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메넬릭 2세입니다. 자, 뭐라고? 메넬리크 2세. 이 메넬리크 2세는 굉장히 꼭 기억하고 가야 되는데, 얘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메넬리크 2세는 정적에 의해서 얘는 가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 나오는 거야. 근데 기적적으로 이 어린애가 중학교 나이였습니다. 이 어린애가 거기를 탈출하고 황제의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보통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 메넬리크 2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침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로부터 에티오피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근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본인이 엄청나게 서구식으로 막 근대화를 해.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건 뭐냐면 가장 먼저 군대를 서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탈리아가 침입했을 때 그때 그 전투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도와 전투예요. 자, 뭐라고? 아도와 전투입니다. 자, 뭐라고? 아도와 전투. 그런데 이 아도와 전투에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무시했어. 무시하고 서로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누가 이겼냐면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한다. 에티오피아가, 그쵸, 네.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탈리아가 침입했지만, 그때마다 에티오피아가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후로는 이탈리아가 침입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떠냐면은, 에티오피아가 아주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받지 않는 나라가 두 나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에티오피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라이베리아야. 라이베리아.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이두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서양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계속 에티오피아를 공격했지만 안 됐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안 해요. 예, 에티오피아를 더 이상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공격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거를 쌓아뒀다가 무슨 일을 벌여요. 그건 이제 아주 유치한 짓거리 벌이는데, 그건 나중에 선생님이 역사 가르쳐 줄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어떻게 했다? 식민지 지배를 안 받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는 유일하게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고 가고.